교회에서의 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138개 교회가 세습을 했고 그중 70%는 아들이나 사위에게 직접 세습하는 직계세습이었습니다. 세습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직접 세습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법을 피해 변칙세습이 등장한 것입니다. 그 방식도 매우 기발합니다. 지교회 세습, 교차 세습, 다자간 세습, 징검다리 세습, 분리 세습, 통합 세습, 쿠션 세습 등 변칙 세습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세습의 풍경은 어찌 보면 당구 게임을 닮았습니다. 교회와 목사가 당구대위에 공처럼 오고 가는 편법 세습의 풍경. 한국교회의 서글픈 현실입니다.